세상에 달콤한 간식, 디저트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가 다 있다고요? 바로 저 닥터리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달콤한 간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주제가 재밌죠? 오늘 내용은요, 단지 간식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겼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유튜브 중에서 간식 먹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제가 본책 중에 이전에 올린 저의 유튜브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입니다. 이 책은요, 2022년 7월 발간된 따끈따끈한 책으로 제목은 글루코스 혁명이란 책이에요. 생활 속의 혈당과 다이어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논문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따라하기 쉬운 혈당 관리 팁, 다이어트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인 제시 인차우스페의 책으로 국내에서는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이 감수를 맡으셔서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가 쓰고 서울대 내분비학과 교수님이 감수를 맡을 정도가 되니까 신뢰감이 아주 팍팍 올라갑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다이어트 중에 달콤한 음식은 간식? 그리고 디저트?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식과 디저트의 차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저트는 식사 직후에 먹는 추가적인 음식이고 간식은 식사와 식사 중간에 먹는 추가적인 음식이죠. 특정 음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간절히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살이 찔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류의 디저트, 간식을 편의상 달콤한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달콤한 것이 정말 간절하게 당긴다면 일단 참고 그 고비를 넘어가야겠지만, 너무 당겨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하다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잠도 안올 지경이라면 과연 언제 이 달콤한 것을 먹는 게 좋을까요? 식사와 식사 중에 간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사 중이나 후에 디저트로 먹는 게 좋을까요? 건강한 사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달콤한 것 언제든 먹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비만으로 건강에 문제가 온 환자들 또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이 달콤한 것을 먹는 시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비만, 복부 비만은요, 인슐린의 문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세포는요,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혈액 속의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분비가 되어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하루 언제 얼마나 분비가 될까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러프하게 쉽게 설명하자면요, 식사를 하루 3번 하고 다른 음식을 전혀 안 드신다면 하루 3번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외의 시간에 우리 췌장은 쉬게 됩니다. 췌장이 쉴 시간을 주고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3번 하고 달콤한 간식을 3번 먹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하루에 3번만 나와서 일을 하면 될 인슐린이 6번을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단백질 간식이 아닌 정제된 달콤한 간식을 먹는다면 인슐린이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되고요, 먹는 족족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있죠. 만약에 이 달콤한 음식을 간식으로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신다면요, 식사 후에 한번 생기게 될 혈당 스파이크가 또 한 번, 중간에 한번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3번 생길 혈당 스파이크가 6번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다이어트를 망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달콤한 음식은요, 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요, 식후에 디저트로 먹으면 간식으로 먹을 때보다는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은요,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요, 인체에서는요, 포도당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과부하에 걸려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 음식이 당기는 것도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슐린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지방을 빼야겠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요.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한번 볼게요. 하루 3번 식사를 하면요, 인슐린이 3번 나오고 췌장을 쉬게 되겠죠. 이때 달콤한 간식을 3번 추가를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3번 나올 게 6번 나오게 돼요. 지방은 축적되고 췌장은 과도하게 일을 하겠죠. 따라서 하루에 인슐린을 규칙적으로 적당하게 분비하게 하는 게 다이어트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도 식사하는 총 시간을 줄여서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서 췌장을 쉬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달콤한 음식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갈망이 심하다면요,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간에 간식보다는 디저트가 좋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는 어차피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또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만 간식보다는 덜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게 꼭 드셔야 될 달콤한 음식이 있다면 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에 드시는 것이 췌장의 피로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요, 중요한 것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 후에 우리의 몸의 변화를 보면요, 식사를 마치면 장기들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입을 먹은 후부터 평균 4시간 동안은요, 바쁘게 우리 몸의 장기가 일을 하는데요, 이 시간을 식후 상태라고 저자는 명명하고 있어요. 이 식후 상태는요, 하루 중에 호르몬의 변화와 염증 관련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달콤한 것을 폭식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식후에 누워 있다면 식후 상태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감당해야 하는 식후 상태가 매우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몸이 식후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즉 공복에는 장기들은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꾸고 시스템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후 상태를 잘 이해한다면 달콤한 것은 식사와 식사 중간 간식보다는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 단락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것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식사를 하고 난 후이다. 빈속에 설탕을 섭취하는 일은 혈당 스파이크의 거대한 파도를 타는 일과 같다. 달콤한 간식보다는 디저트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달콤한 음식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꼭 먹고야 말겠다는 달콤한 음식이 있다면 원래 먹던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고요, 식사의 중간이나 식사 끝에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달콤한 간식은 절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후 상태를 고려한다면 식사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거나 집안 일 등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